저는 일본에서 온 서울애물 아리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요, 2019년 수고했다고 꽁짜물을 피디님 사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픈집 상급장우집에 왔습니다. 우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저 장우 처음으로 실제로 봐요. 미안해요. 나 지금부터 너 먹을 거야. 어쨌든 제가 몸에 좋다라는 장어를 먹으러 왔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먹으러 갑시다. 렛츠 고! 맛있지? 지금 혼자 먹는지 하신대요. 물어 마실래요? 아니요. 절대 싫어요.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어쨌든 먹는 건데. 꼼장어가 어떤 효능이 있어요? 여자들은 미용이 좋고 남자들은 스킨이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약간 염분이 있어 가니까 좀 짭짤한 게 있거든요. 그냥 먹으면 구워냈네. 다시 이렇게 핑클핑클 거리는 이게 이제 뭐 낙지하고 똑같아요. 연체니까 보통 한 10시간이 넘게 꼬치부터 서더라고요. 우와. 얘는 꼬치를 만든 고기고요. 우와. 얘는 꼬장은 장.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꼬장 먹기 전인데. 네.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진 보니까 하얀색이더라고요. 그냥 뺀소금 같이 생겨가지고 소금밥 아닌가? 움직여! 제가 이런 거 못 봤는데 미안해요. 잘 먹는데 미안해. 옛날 분들도 잘 먹었잖아요. 그니까요. 잘 먹었잖아요. 산낙지도 움직이던데. 근데 잘 먹어요. 맛있어서. 근데 못 보겠어요. 너무 아! 리얼이에요. 리얼리티 너무 이건 아니에요. 우리 못 보겠어. 생성해서 막 아, 움직여. 아, 미안해. 내가 지금부터 먹을 건데 미안해. 맛있게 먹을게요. 아! 미안해요. 뭔가가 잡았으니까 먹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첫째가 내놔야 돼. 잘 먹어요. 저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렇죠. 잡아서 피곤하면 10시간 동안 없지. 10시간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좀 그렇지만 너무 잔인해서 미안해. 너무 맛있겠다. 그래도 고소한 냄새 나요. 점점 죽어있는 장어 잘 먹어봐. 네. 일본에서는 죽어 있는 상태로 오잖아요. 양념해가지고. 저 진짜 잘 먹는데, 그거. 우와, 너무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맛있는 냄새 나요. 팬님은 왜 해요? 껌장 이 껍질 자체에 콜라겐 성분이 많다 보니까 튀어요. 아. 껍질만 하면 안 좋으니까 이제 향이 나라고. 아. 이런 건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처음 봐요. 처음 봐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조금씩 나오는 하얀색이 뭐예요, 사장님? 연골. 와, 신기하다. 생선구이 같은 냄새 나요. 오,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아! 이제 좀 안심해요. 응,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 근데 산낙지는 좋아해요.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맛은 이제 드셔보세요. 우와, 장어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장어를 구이로 먹는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먹는 준비를.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생일에 처음 먹어본 장어구이. 많이요? 이렇게요? 뜨겁겠다. 맛있어요.
뭔가 장어가 이렇게 원래 식감이 많은 선생님 몰랐어. 그래서 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것도 먹어볼까요? 이거 찌개? 이렇게. 우와! 뭔가 느낌이 순두부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 맵지 않은 이 고소함. 아까 이렇게 막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타가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거 먹고 나서 느끼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고 먹어도 된다고. 이거 먹으면 상큼해. 진짜 맛있어.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한 입만 드셔보겠습니까? 암! 맛있어요. 이렇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신기해. 식당에 일본 손님 오신 적 있어요? 블로그나 인테라 이런 거 보고서는 오셨어요. 진짜요? 네. 우와. 맛의 신세계. 부추랑 양파. 캐니비랑 파, 부추랑 막. 이것도 또 신세계. 근데 장어가 진짜 씹는 맛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내장. 내장이요? 장어 내장. 저 밑에 못 보겠어요. 맛있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 괜찮네. 우와. 눈이 없어요? 장어가요? 아까 눈이 있었는데? 20년간 살아와가지고 장어한테 눈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소세지 같아요. 캣닛. 캣닛. 유치원생이다. 아니죠. 이게 엄청 어려운 발음이라고요. 나 이렇게 먹어. 제 처음 장어를 손질을 해주셨던 사장님 위해 어떻게 맛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긴장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진짜 콕장 같아요. 저 콕장 좋아하는데 태짠 좋아하거든요.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맛있다. 무거워.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식감 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쫄깃쫄깃. 네. 콩장은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와.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일본만 가면 돼요. 일본에서는 그냥 진짜 장어를 이렇게 막 먹지 않아요. 구워서. 진짜 이렇게 나와요. 뭐가 충격적이면은 장어 그대로 모습이 나오잖아요. 장어 막 동그랗고 막 길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장어 이렇게 킨 거를 다양한 부위를 다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머리, 머리 못 먹겠어요. 할 수 있어. 머리만 먹으면 장어 다 완성한 거야. 진짜 미안해. 뭐 이제 머리인지 뭐 나 뭐야 이거 뭐야. 오 맛있다. 맛있다. 쫄깃쫄깃해요. 우와. 군만두도 있어요. 타 언니 마리코 언니 미안해요. 아리스 잘 먹을게. 이거 보이세요? 장어예요. 행복해. 네! 지금 제가 꼼장어를 먹어봤는데요. 역시 힘에 졌다는 꼼장어를 먹었으니까 안구이 생겼어요. 거의 다 2019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2020년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써봐주세요. 그럼 안녕!